하이 여러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요 드디어 날이 왔습니다. 바로 유트리아를 오늘 잡으러 제가 남해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유트리아는 원래 1980년도 쪽에 이제 모피 생산 그 다음에 식용으로 이제 우리나라에 도입이 됐는데 2009년도에 바로 생태계 교란종이 되면서 많은 퇴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유트리아 원산지가 남아메리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게 참 웃기죠. 근데 오늘 퇴치를 해서 제가 바로 비런컨 대체를 한번 유트리아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오늘 락이 보고 싶었어. 아마존 이후로 처음이구만. 진짜 오랜만이다. 락이 어떻게 지냈어요? 락이 생각하면서 애기 낳았지. 아니 이런 사람들이 락이랑 안 찍는다고 우리의 불화설이 돌고 있어요. 아이고, 여러분들은 제가 봤을 때 싸우길 원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너무 화목하고 잘 지내고 있어요. 아니. 그리고 유트리아 아버지 안녕하십니까? 아버지 은퇴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개체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유튜브를 좀 접어야 합니다. 아니 유트리아 아버지시잖아요. 여기. 아 그래도 여기 대본 받고 와가지고 알비노가 출몰했다 해가지고. 알비노요? 네 알비노 나왔다. 아 맞다, 유트리아가 노멀이랑 하얀 거 알비노 있다 죄죠? 등등이 잡는 게 목표입니다. 아. 리키도 진짜 엄청나네. 이게 유트리아가 잘 준다고. 호박이요? 이거 맛있겠다. 단호박이니까 아무래도 달달해. 그래서 얘가 내가 냄새를 맡아봐도 와 진짜 들어가고 싶겠더라고. 이 일을 꼭 해야. 와 여러분들 진짜 포획틀 보세요. 지금 빵님이 8개인가 이렇게 또 새로 구매해 오셔서 새 것도 있고 우리 또 삐꾸 형님이 원래 쓰시던 것까지 해서 13개인가 15개래요. 이거 준비하는 것만으로도 1시간 걸릴 것 같은데 후다닥 준비해 보겠습니다. 보여줄까? 내가 왜? 죽어? 아 잘하는 사람이네 이거. 오! 좀 사양인 거 짚더라고. 뭐야? 힘 센 척 밟아주세요. 바깥처럼. 뭐야? 와! 멋있어. 역시. 형, 자! 오히려 수분 많이 나온다. 야, 역시. 최대 입지. 형님 조심하세요. 형님 조심하세요. 저희 둘이 조심. 밖에 있을게요. 조심하세요. 좀 더 들어가세요. 와 여기 진짜 여기 포인트 좋다. 수다가 국민 포인트네. 근데 실제로 이런데 수달도 이런데 올라와서 막 쉬고 막 그러던데. 자 여러분들 지금 설치를 곳곳에 하고 있습니다. 진짜 유트리아가 남미에서 좀 큰 설치류라고 하면은 또 비슷한 게 바로 카피바라라고 있죠. 그 친구 제가 상파울로 가서 봤었는데 아무튼 세계에서 굉장히 큰 설치류들이 많습니다. 지금 오늘 잡을 유트리아는 우리나라에 서식하고 있는 바로 부들이라고 하는 이 식물의 뿌리를 갉아먹어서 물속에 있는 생태계를 망치는 역할을 합니다. 부들 근처에서 산란하는 어둠들도 많고요. 저게 다 발자국이에요? 아 진짜 실제로 있구나 여기가. 자 여러분 저희는 저녁을 먹고 야간에 혹시나 여기 유트리아가 야간에 출몰을 많이 하고 야행성이다 보니까 혹시나 있을까 해서 한번 다시 모아봤습니다. 자 혹시나 보이면 잡으려고 뜰채를 챙겼습니다. 근데 이거 뜰채로 잡을 수 있어요? 보여도? 잡을 수 있어요. 잡았어요. 아 저번에 잡았었어요? 여기다 여기다. 여기 3개짜리. 여기가 3개짜리입니다 여러분. 있다. 오 뭐야 형님. 저기 있어. 잡았어. 진짜 진짜로. 오! 이거 빨간데? 진짜. 우와! 형님, 알비노 아니에요?
어? 그리고 진짜 방금 진짜 2시간 어? 알비노! 우와 알비노다! 알비노다! 딸기요 알비노 맞아요. 지금 보시면 알비노 주 특징이잖아요. 근데 궁금한 게 이게 완전 허옇진 않고 그렇네. 좀 섞여 있어요. 밤비노네. 예. 전체적으로 하얗다. 근데 야, 보면 야. 형님 근데 당근을 많이 먹었는데요? 어, 뭐야 잠깐만. 전갈 아니야? 전갈? 어? 잠깐만. 전갈이 어디 있어요? 아이 착각했다. 아니 여기에 전갈이 있을 리가. 아니 아까 아마존 아니라고요. 아니 아까 아니 아 진짜 전갈의 형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물거미예요. 물거미. 이대로 두고. 어 뭐야? 잠깐만. 뭔데? 뼈메 투기 왜 이렇게 커? 드세요 빨리. 형님 간식. 그거 봐나 그 맛 좀 보게. 와 이거 벼메뚜기 암컷인데 엄청 크네. 아이고 씨. 어, 아, 아이 노트빌인. 좀 레츠고. 여기 얘가 활동하는 거 보니까 주변에 있습니다. 빨리 가요. 오 잠깐만. 이 소리 들려. 오 잠깐만. 이 소리 여기 뭐 움직이는데? 응? 이게 뭐 움직이잖아요 이게. 제발. 아니야 안 보여 아직. 아야 잠깐만. 아야 잠깐만. 어 어디 갔어? 나 잠깐만. 나 발 쳤다니까. 나 진짜라니까요. 나 진짜 저 다리 쳤다니까요, 얘가. 어디로 가요? 어디 갔지? 여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야 잠깐만. 도망갔어. 아유 안 도와줘. 저 아까 제가 달려들었다 했거든요. 안 보이는데. 이거 안 되겠다. 미국 형님 표정 봐라. 아, 나 뭐 발 방금 친 게 너무 무서웠어. 내가 아까 이게 누르고 딴데 쳐다보는 사이에 얘가 빠져나가더라고요. 세게 눌렀는데. 아, 그랬구나. 뜰채 그냥 이게 휘어요. 근데 저 아까 그냥 쑥쑥 찔렀잖아요. 네. 찔렀는데도 달려들었어요. 그래서 근데 처음에는 안 보였어요. 안 보이는데 뭔가 여기 팍 치니까 나 깜짝 놀래가지고 아까 처음에 놀라서 뒤로 자빠질 뻔 했잖아요. 그게 뉴트리아 했다니까요? 지금 둘이 계속 자빠지고. 하신 분도 여기 이제 밖으로 이제 나온다고 했거든. 네. 이 산책하는 도로. 네. 폭이 있었네. 근데 진짜 너무 당황해. 근데 지금 굉장히 열심히 찾았는데 그 뒤에 보이진 않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좀 소리를 냈더니 도망간 걸 수도 있고. 와 진짜 아까 진짜 공격을 했어요. 풀숲에서 안 보이는데 공격을 해가지고 진짜 당황했습니다. 뭐 멧돼지일 수도 있고 유트리아일 수도 있고 어떤 새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동물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보니까 유트리아였어. 어쨌든 내일 트랩 설치 확인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아침 7시에 일어나서 다 같이 돼지국밥을 먹고 이제 코엑트를 확인하러 갑니다. 자 여러분 도착을 했습니다. 잠겨있네? 어? 다 먹고 나갔네. 어? 저거 뭐야? 단어 아니에요 저거? 아 그게 아니라 먹을 게 없는데요? 이상함 여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아 이거 나간 거예요? 아 이거 이거는 봐봐. 아 빵님 내가 너 알려줬네. 내가 잘못했나? 이게 클립이 딱 고정이 돼 있어야 이 뒤 문이 안 열리는데 지금 클립이 난시장에 난 거 보니까 얘가 탈출을 한 거 같아요. 이쪽으로 한 번 도망간 적이 있거든. 이렇게 열리는구나. 아 근데 진짜 잡혔었네. 아 잡혔었어. 봐봐요 이거 만들 거 같아요. 저기 있다 저기. 자 저기 하나 있습니다 이제. 아 저거 없나 보다. 없어요? 당근이 그대로 있죠. 아 그러네. 닫혔어 근데. 어? 왜 이렇게 문을 닫히는 거야 다. 첫 번째 트랩이 잡혔었는데 뚫고 나와가지고 못 잡았고 두 번째 트랩 없네요. 닫혀 있다. 뭐야? 잡았다. 잡았다. 야, 얘도 알비노다. 알비노다. 나이스요. 저.
얘 하얘요. 우와 얘 이렇게 무거워. 얘는 근데 코 안 까졌다. 얘는 아 우와 아, 이제 까지 이렇게 이렇게 해서 나가는 거야 애들이. 근데 얘가 좀 허연데 지금 빛이 이래서 그런데 허예요. 약간 이렇게 보니까 비버 같네 얘는. 11개 중에 두 마리 잡힌 건가? 아, 와 그래도 진짜? 성공률 와. 엄청 좋네요 이게. 아, 확실히. 생각나게 알비노가. 알비노, 왜 알비노만 잡히지? 와 지금 11개 확인해서 지금 두 마리 잡혔고 마지막 3개 모여 있는 곳으로 마지막 확인합니다. 잠깐만. 오, 한 마리 더 잡혀있어. 잠깐만. 오, 다 잡혀있어. 다 들어가 있어. 다 잡혀있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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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얘가 한 마리였나? 얘가 한 마리. 어제.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네 마리. 얘가 어제 잡혔던 애고. 얘네 둘이 이제 6페이스. 오, 한 마리 알비노. 얘도 알비노예요. 얘가 알비노. 얘 알비노죠. 제가 그냥 일반. 여러분들, 얘가 노멀입니다. 노멀. 그냥 갈 색깔인데 와 제법 크네. 그리고 얘가 알비노긴 한데 그냥 색깔이 좀 애매해서 밤비노라고 하고 있거든요. 근데 확실히 하얗긴 하얗습니다. 얘네 지금 탈출하려고 했었던지라 코가 여기 까졌어요 좀. 얘 지금 막 오토바이 소리네요. 이를 또 갈거든. 아 이를 가나요? 처음에. 와 이게 유트리아 소리예요 여러분.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얘네들도 여기 오고 시켰으니까 근데 좀 안타깝긴 한데 지금 생태계교란종으로 많은 분들이 채취를 하고 있고 노력하고 있거든요. 저희 이거 수거하는데 어느 아저씨도 이런 걸 하시는 분이시던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확인하시고 하시는데 어쨌거나 여기가 개체수가 엄청 많대요. 흰거 큰거 오래된거 흰거 큰거 보셨어요? 큰거 있어요? 큰거 있어요. 아 흰거요? 별로 오래돼가지고 절대 안 틀에 안 들어가요. 아 아는군요. 절대 안 들어간다고요? 전설의 유튜브 흰거는 절대 안 들어가요.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와 아, 도발이다. 도발. 얼마나 커요? 엄청 커요? 엄청 커요. 이만한 게 맨날 오래된기고 아, 메터급 되나보다. 메터네. 드는게 엄마 사람들이 도망 안 가 이것들이. 아 도망을 안 가요? 근데 얘들 보셨어요? 물속에서 보셨어요? 아유 요 올라와. 아 올라와요. 어제랑 어제처럼. 지금 여기 아저씨께서 얘기하기를 굴 생활을 굉장히 잘하고 실제로 비버 있잖아요. 비버처럼 굴 파거나 이 주변의 사물을 이용해서 은신처를 만드는 그런 종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유트리아는 늪너구리라고도 하는데 그 정도로 손을 이용해서 집을 짓는 걸 또 잘하기도 하는 종이기도 합니다. 근데 우선은 대박인 거는 엄청 4마리 잡혔습니다. 진짜 13개 중에. 여러분들 이게 남아메리카에서 넘어온 생태계교란종 유트리아입니다. 와 얘네 진짜 밤비노라고 색깔이 노멀이랑 알비노랑 딱 섞인 색깔이고 눈이 빨개요. 와. 얘가 일반 노멀이고 눈 색깔 보세요. 갈 색깔이죠. 그리고 얘가 알비노인데 털이 하얗고 알비노들은 눈이 빨간데 지금 노멀 제외하고는 알비노들이 눈을 잘 못 떠요. 노멀들은 눈을 굉장히 잘 뜨는 반면에 알비노들은 눈을 다 감고 있습니다. 아마 이게 유전적인 어떤 요인이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알비노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아, 네 마리가 잡힐 줄 몰랐어요, 진짜. 세 마리가 밤비노, 한 마리가 노멀. 자, 열심히 퇴치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약간 징그러울 수 있어요. 아,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3초 드릴게요. 뉴트리아 꼬리가 나옵니다. 바로. 짜자잔. 자, 유트리아 꼬리를 지금 제가 얻어왔는데, 야, 꼬리가 생각보다 엄청 튼실합니다. 자세하게 보여지지 않고, 바로, 밀엄으로 유트리아 꼬리는 어떻게 될지 한번 넣어서 바로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달려들죠. 자, 여러분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징그럽게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바로, 짜잔. 야 처음에 진짜 살코기도 엄청 많고 했는데 근데 결국에는 껍질이 엄청 질겨서 다 먹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유트리아 꼬리가 이렇게 골격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마디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생각보다 두꺼운 꼬리가 있었고 이제 여기 보면은 껍데기 안에 굉장히 두터운 골격들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 두꺼운 데는 지금 안 보이는데 껍질 제외하고 이게 다 골격이라고 보시면 될 정도로 굉장히 두터운 꼬리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 뉴트리아를 먹고 번데기 된 갈색거절이 번데기들이 보이죠? 아무튼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골격은 보지 못했지만 굉장히 두꺼운 꼬리 골격을 갖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색태기 결혼 종인 뉴트리아 퇴치 우리 헌터빵님이랑 우리 삐꾸 형님이랑 같이 퇴치해봤습니다.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